자, 다섯 번째 이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이 돈은 뭐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분수를 알아? 분수를 알아? 여러분, 이 세상에 돈처럼 분수 모르는 게 세상에 또 있을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돈 버는 가장 심플한 구조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되잖아. 그죠? 간단해. 돈을 내보내는 이치입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돼. 그걸 누가 몰라요? 더하기 빼기만 할줄 알아도 다 아는 거지. 근데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문제예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옛날 어른들이. 아유, 예. 아유, 어떻게 집안에 그새. 집안에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사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벌고 쓰는 사람이 4명은. 그러면 그지 되는 거잖아요. 아껴서 안 쓸면.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버는 것도 난데, 뭐야? 따로 있지 않아요. 쓰는 것도 나야. 근데 버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쓰는 내가 늘 사고를 쳐. 요런 걸 뭐라 그래요? 분수를 모른다 그러는 거죠. 분수를 몰라요. 이 사람이 분수를 알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돌아가신 법정 스님께서는 이랬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냐? 분수만 알면 된다. 근데 다 분수를 몰라서 다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근데 법정 스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도 분수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엄청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분수를 하는 게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돈과 싸우는 게 아니라 뭐와 싸우는 거예요? 나의 본능과 싸우는 거야. 나의 욕망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의 게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은 성공해도 돈의 성공 스토리에서는 성공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대상이 나예요. 나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기기가. 법정 스님이 그래요. 본인도 얼마나 분수를 아는데 어려웠는지 아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법정 스님이 그 수행을 하는데 너무 외로웠답니다. 너무 외로운데 한 친구가 와서 난을 선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쁜 난두 개를 선물을 했어요. 스님 이게 저게 놓고 보십시오. 아주 좋을 겁니다. 외로워 죽겠는 판에 난이 두 개가 딱 눈앞에 있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그래서 그 난에다가 물도 주고 맨날 난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요. 헝겊으로 싹싹 닦고 있으면 난이 막 그냥 막 빛을 발하잖아.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법정 스님이 점점 난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외국 가는 친구한테 돈 주고 비료 사와라. 민간인과 똑같은 짓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비료 사다가 난한테 주고 난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난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막 꽃을 피우고 향을 내니까 너무 기특하더랍니다, 난이.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 자식처럼. 그러다가 하루는 어딘가에 이렇게 친구 그 절에 마실을 나가려고 나섰어. 길을 나서서 한참 가고 있는데 세상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햇빛 아래 난을 놓고 나온 걸 깜빡 잃어버린 거죠. 생각해봐. 난이 막 이렇게 등들어졌고 다 죽어갈 거 아니에요. 아차,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법정 스님이 막 뛰어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어떻게 난이 막 죽어있어. 다 죽어있어. 이걸 다시 그늘에 옮겨놓고 막 물을 주고 이러고 나서 방에 옮겨놨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난이 살아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난 앞에서 아이고 나나, 아이고 나나 하면서 있다 보니까 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세상에 나나, 내가 너를 가진 줄 알았더니 네가 나를 가졌구나. 세상에 소유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집착이 이렇게 사람에게 힘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띄어버리라 그러고 나는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무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수행을 하시면서 그 생각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정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가지면 행복해요? 홀라당 먹고 살아요? 돈도 벌지 말아요? 법정 스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아니, 그게 아니죠. 분수를 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법정 스님한테는 난이 집착이었어요. 난이 분수를 모름이었다고 친다면, 우리에게 난 따위 정도가 아닐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은 뭐에 집착해요, 지금? 뭐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아우,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환장하겠는 거 이런 거뭐 있어요? 응? 아니, 뭐, 남자, 여자, 이것만 빼고 얘기 좀 해봐요, 어? 그건 돈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 뭐가 있을까요? 아우, 집 갖고 싶은데, 안 가져서 죽겠어. 왜 나만 서울에서 집 없는 것 같아? 아우, 차도 사야 될것 같은데, 미치겠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뭐냐면, 요구와 욕망 두 가지에서, 요구에 의한 소비만 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욕망에 의한 소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의한 소비는 어떤 거 있어요? 백? 사고 싶어 죽겠어요? 동창회 나갔더니 친구들이
아, 내 백은 백도 아니야. 막 50만 원. 아, 이거 뭐야? 쟤네 보니까 막 몇백만 원짜리 백 들었어. 그럼 막 욕망의 소비가 막 일어나기 저런 거 하나씩 사줘야 돼. 뭐, 이드 아이템 막 이러면서 생 난리를 치잖아. 도저 가져줘야 돼, 가져줘야 돼, 막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막 옷에 대해서 욕망의 소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전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꾸 뭔가 막 갖고 싶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관리가 안 돼요? 저좀 따라해주세요. 출구 관리. 여러분, 입구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출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들어오는 입구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늘 일정한 돈이 들어와요. 갑자기 입구가 확 커져요? 그런 일안 벌어지지? 근데 어때요? 출구는 느닷없이 커질 때가 있죠? 그러면 큰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출구에서 벌어진 비용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일을 더 해야 돼요. 정신없이 돈의 노예처럼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감당 못 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저한테. 아, 그럼요. 원장님 뭐 쓰려고, 사람이 쓰려고 버는 거지요. 맞죠? 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쓰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템 계속 사. 혹시 모자랄까봐 신상품 계속 내놓잖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전세계가 내놓는 백의 신상품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사도 다못 사요. 결국 욕망은 통제하지 않으면 끝없이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와 욕망의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욕망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욕망 소비를 한다는 건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저좀 따라하세요. 충동적. 물건과 나는 하나다. 중독돼 있다. 요세 가지면은 이제 요 사람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욕망적 소비를 무지하게 하는 사람이죠. 이 욕망적 소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나중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제 동생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집가서 잘 사는 친구인데 얘가 욕망 소비의 노예가 돼서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백화점에서 대학교 때 질르지 말아야 될걸 질른 거지. 당시 무스탕이 엄청 유행할 때. 무스탕 알아요? 대학생인 우리 내 동생이 무스탕을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카드값을 12달러 끊은 거죠. 백화점 카드로. 할부로 옛날에 백화점 할부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갔다 못 갚았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이 카드 전표가 날라온 거지. 이제 돈 갚으라고. 은행에서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누가 받았느냐? 서울에 오랜만에 청소하고 김치 주려고 갖고 왔던 우리 엄마가 받은 거지. 그 전화를. 이런 걸 아주 때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우, 얼마가 남아요? 아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우, 알았어요. 끊고 나서 우리 엄마가 승질이 확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한 여잔데. 어떻게 된 거냐? 내 동생을 막 놓고 너 어떻게 막내예요? 지금 이제 걔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옷 사는 걸 좋아했어요. 막 뒤지게 야단을 쳤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말 호되게 가르쳤어요. 욕망 소비에 충동적인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엄마의 방편은 어떻게 할게요? 좀 심했어. 머리로 홀라당 깎아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가위질을 잘하시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잘라버릴 테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쥐파먹은 것처럼 밖에 못 나가게? 뭐야? 돈 쓰러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갖고 얘가 한동안요 머리를 자르고 모자를 쓰고 다녔었어요. 내 동생이 아주 호되게 가르쳤지. 호되게 가르쳤지. 근데 내 동생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진짜 웃긴 건 이거였어요. 백화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돈 갚으라고 하루에 세 번씩 전화하는데 미치겠더래요. 전화벨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덜덜덜덜 하는 거야. 얘가 나중에 뭐라 했는지 알아? 언니 사실 나는 언니 머리 깎은 게 너무 좋아. 행복하대. 머리 깎은 게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갚아줬잖아. 머리 깎고. 머리 자르고 갚아줬잖아. 여러분, 사람이요. 욕망의 소비가 갖고 오는 맨 끝에 가장 큰 비용이 무슨 비용인지 아십니까? 저좀 따라해 주세요. 번뇌 비용.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왜 가끔씩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나와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무슨 뭐 은행을 털고, 뭐 사람을 죽이고, 혹은 자살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아우, 그 1,000만 원, 2,000원밖에 안 되는데, 아우, 벌지 왜 그랬을까? 왜 죽었을까? 이런 생각 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번뇌 비용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오는 전화 때문에 그래요. 세번 받아봐, 하루에 네 번씩. 환장하지. 그러다가 집으로 찾아오면 번뇌 비용이 두 배로 세죠. 그러다가 딱지 붙이면 어때요? 이건 10배로 커져. 그러면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출구 통제를 못하면 나중에 무슨 비용이 와요? 번뇌 비용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욕망에 대한 소비, 출구 통제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출구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썼는지 끝까지 알아내는 게 부모가 할 역할입니다. 애들 돈한 달에 용돈 한 10만 원 줘봐요. 너 어디다 썼니? 그럼 모르겠는데? 아니, 어디다 썼냐고. 버리진 않았거든요? 알아, 안 버린지 알았는데, 어디다 썼는지 말을 하라고. 내가 출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지 아십니까? 돈이 걔 생활의 흔적이에요. 걔가 그돈 어디 가서 썼는지 보면요. 걔가 한 짓이 낱낱이 드러나고, 거기서 한짓 있고, 거기서 만난 사람 있고, 거기서 나눈 대화 있고, 그게 걔 인생이요. 그래서 원래 돈쓴 흔적 속에 그 사람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도 봐요. 돈 어디다 썼나 가봐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이지. 일주일에 5번 술 먹어. 그럼 그 사람 인생이요. 일주일에 5번 영화관 가. 그 사람 인생이요. 원래 돈 쓰는 그 소재지에 그 사람 인생이 커요, 거기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출구 관리가. 여러분한테 욕망 소비는 뭔지 품목을 한세 가지 정도 머릿속으로 정해보세요. 왜 내가 통제 안 되는 욕망 소비 하는 거 있죠? 있을 거야. 그걸 없애야 출구 관리가 돼요. 그거 계속 지속시키려고 돈 벌다 보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 버는 기계 된다고요. 재미 하나도 없어져요. 예를 들어 택시? 택시가 욕망 소비인 사람 있어요. 아니 버스 타면 되지 왜 자꾸 택시 타? 그 10분을 못 일어나서 글쎄 세상에 한 달에 택시비를 20만 원을 쓰냐 바보가? 그 20만 원이면 모으면 얼마가 되는데 10년이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영원히 부자가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어떤 사람은 옷이야? 옷? 아니 왜 이렇게 옷을 사? 저도 기억 못하는 옷을. 그래, 남들은 걔가 뭐 입었는지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왜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차야? 어떤 사람은 구두야? 여러분, 이 욕망 소비 세 가지 품목을요, 없애보세요. 삭제식을 해야 돼. 욕망 소비 삭제식. 그래야 그다음부터 내가 욕망 소비를 눌러야 그 위에서부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